오늘 이슈는 계약학과 DMC 맥주 페스티벌 월요병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된다는 학과 들어보셨나요? 대학이 기업체와 계약을 하고 학생들을 뽑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 열린 계약학과 입시 설명회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북적거렸는데요. 아무래도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만큼 관심이 쏠린 거죠. 취업하기 힘드니까 이런 과정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취업하기 더 힘들잖아요. 올해는 한양대를 포함해 5개 대학에서 50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요. 계약학과에 합격하면 수업만 듣는 1학년 때는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2, 3학년에는 회사에서 급여와 반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3년 동안 120학점만 이수하면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혜택만큼이나 지켜야 할 조건도 있습니다. 졸업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학교를 다닌 건 무효가 돼요. 졸업해도 1년 뒤까지는 해당 업체에 다녀야 하고요. 희망 수험생은 먼저 학과와 기업 한 곳을 선택해 이번 수시 모집에 지원하면 되는데요. 대학 입학으로 바로 취직이 결정되는 만큼 회사 복지나 근로 환경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월요병 잘 이겨내셨나요? 일요일 저녁부터 밀려오는 긴장감과 답답함, 괜히 잠도 청하기 싫고요. 멍하니 뭔가 피곤하고 무기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월요일 스트레스의 심각성, 연구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19년 동안 요일에 따른 사망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월요일이 자살 위험이 가장 큰 요일로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치솟았던 빈도는 후한으로 갈수록 감소해 토요일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우발적 사고로 인한 사망 빈도는 나들이가 많은 토요일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요일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월요일에 압박감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10대와 20대였는데요. 10대와 20대는 일요일보다 월요일에 자살 확률이 최대 10%포인트 더 높았어요. 아무래도 학생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일수록 월요일 스트레스에 더 압도당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보통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첫 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월요일을 이겨내는 힘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꿀팁 공유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해요. 여러분,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가세요. 14F가 있는 상암동에서 내일부터 2019 DMC 맥주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편의점에서 맛볼 수 있는 일반적인 맥주? 노노! 일반 매장에서는 만날 수 없는 수제 맥주 등 다양하고 개성 있는 12가지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엔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큐브 스테이크, 닭강정, 피자 등 푸짐하고 맛 좋은 안주를 10대 푸드트럭에서 골라 먹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끝? 당연히 아니에요. 페스티벌 현장은 요즘 핫트렌드 뉴트로 컨셉으로 꾸며 옛날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고요. 퍼포먼스 끝판왕 노라조의 화끈한 무대와 인기 DJ도 참여할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화려한 댄스와 버스킹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먹고 마시고 공연도 보며 늦더위 화이화이 몰아내고 시원하게 가을 맞이해요. 여러분, 저도 내일 맥주 마시러 갈 거니까요. 만나면 인사 꼭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